뉴욕증 시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고용과 제조업 지표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럽증 시는 노키아와 피아트 등 기업들의 견조한 실적 발표로 동반 상승했습니다. 영국 FTSE 지수는 6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외환시장에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자 국제유가는 급락했습니다. WTI는 2.5% 급락한 80달러 56센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2만 3천 건 줄어든 45만 2천 건을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보다 더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이후 미국의 경기 전망인 경기 선행 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미국의 9월 경기 선행 지수가 전월 대비 0.3%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지역의 제조업 경기는 3개월 만에 확장세를 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10월 일반 경제 지수는 1.0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증시의 김종성입니다.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장중에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다우지수는 장중에 100포인트 넘게 오르기도 했었고요. 또 하락 반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0.3%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AT&T라든지 캐터필라 같은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내놓았고요. 경제 주요 지표들도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시장을 좋은 쪽으로 이끌어가려는 움직임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외환시장에서 변수가 나왔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품 가격들이 일제히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게 또 미국 증시에 부담이 되는 모습으로 작용됐습니다. 호재 쪽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 많이 나왔었던 미국 증시 자세한 상황 저희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 지점의 박재민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미국 증시 상승 마감했는데 종합적인 상황 정리해 주시죠. 예, 일단 세 가지 가장 중요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일단 고용이랑 제조업 지표가 좀 경기 지표가 좀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베이에 이어서 전전날에 이베이에서 맥도날드나 AT&T, 캐터필라, 사우스웨스트 여러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고 다만 이제 블러드 총재 연방준비위원회 이장이 양적 완화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전에 나왔던 모기지 수사 이런 게 장중에 나오면서 장중 등락을 번복을 했지만 결국 기업들의 실적과 어떤 고용 제조업 지표의 느린 회복세가 좀 확인은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치면서 다우지수 구성하는 30개 블루칩 가운데 21개 종목이 상승하는 등 좀 큰 폭의 상승은 좀 반납을 했지만 다우지수 좀 강박권에서 마감하는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는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기댈 곳은 실적 정도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고용지표가 계속해서 들쭉날쭉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 더 줄었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예, 이날도 항상 매주 목요일날 발표하죠, 미국에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2만 3천 건 줄어든 45만 2천 건을 기록을 했는데요. 물론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 45만 5천 건보다 소폭 더 하회한 모습이라서 더 좋은 호재거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전주 대비 거의 2만 3천 건이 줄은 거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이 40만 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올 들어 40만 건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평균적으로 기업들의 해고가 계속되고 있는 데다가 고용 지금 침체 시장도 26년 내 거의 최고 낮은 수준 기록하고 있는 거는 계속 거의 변함없기 때문에 실업률이 이제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고용시장이 좀 소비심리가 냉랭함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9월 경기 선행 지수 0.3% 상승한 걸로 나타났고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경기 선행 지수 사실 올 7월부터 미국은 이머징 시장이랑 좀 다르게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상과 똑같이 0.3% 상승한 걸로 나왔는데 이전 치도 0.3%였고요. 다만 이제 3개월째 상승세 이어나가는데 좀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경기 선행 지수가 이제 미국의 1, 2분기 이후의 경기를 반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이후의 경기 지금 지표를 반영하기 때문에 좀 상반기보다는 나아지고 있다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필라델피아 지역의 제조업 경기 뭐 이달 들어서 3개월 만에 확장세를 보였다고 하는데 일단은 제조업 경기가 아직까지는 좀 괜찮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자동차 쪽에서 계속 제조업 지수가 좀 좋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이제 10월 제조업 지수도 1.0을 기록을 하면서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 컨센서스는 2.0이라서 좀 많이 하애를 하는 모습이었지만 이달 들어서 이제 3개월 만에 확장세를 나타낸 거였거든요. 전월만 해도 마이너스 0.7포인트였는데 요 뭐 지수도 0 이상을 상회하게 되면은 경기가 좀 회복 국면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앞서 말씀드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뭐 경기 선행 지수, 이 제조업 지수까지 3대 지표가 모두 어쨌든 시장 예측보다는 좀 안 좋게는 나왔지만 뭐 어느 일부적으로 그리고 일부는 좋게 나왔지만 전월보다 그리고 이전치보다 좋게 나왔던 게 좀 시장에서 호재거리가 됐다고 이제 조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도 그렇고요, 뭐 고용 관련 지표들 봐도 그렇고 제조 관련 지표까지 좀 양호하게 나왔는데 이렇게 미국 증시의 확장세가 미약하게나마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고용 지표나 실업률은요. 단기간에 이렇게 회복되는 어떤 지표의 수치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제 가장 굵직한 지표, 경기 선행 지수나 어떤 제조업 지표, 미국이 네. 지금 제조업을 살리려고 하고 있겠는데 제조업 지수도 지금 3개월째 확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선행 지수는 계속 연속적으로 마이너스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네. 이렇게 되고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호전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결국에는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이 되면 고용이 다시 창출이 될 거고 네. 악화돼 있던 실업률도 결국엔 낮아질 것이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비 심리도 개선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들의 실적 어떤 경기 회복세는 느리지만 회복 속도는 계속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네.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이 나왔으니까 기업들의 실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T&T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괜찮게 나왔어요. 미국의 2위 통신업체 AT&T 어떤 실적을 내놓았는지 분석 좀 해보죠. 예, AT&T는 뭐 미국의 우리나라 치면은 뭐 SK텔레콤 뭐 이런 통신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3분기 매출이 316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2.8% 상회했고요. 예상치보다도 좀 4억 달러 정도 이제 상향했거든요. 물론 이제 애플의 아이폰 독점효과 영향이 좀 있었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는 이제 경쟁업체인 이제 버라이즌의 아이폰 계통으로 아이폰 효과는 좀 사라지겠지만 이런 통신업체가 순이익이 좀 예상보다 상회했다는 것은 시장의 기대에서 좀 크게 호재거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AT&T에 대한 말씀 한번 들어봤고 그리고 또 맥도날드도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괜찮다라는 평가예요. 네, 맥도날드도 3분기 예상치 초과는 이제 주당 순이익이 1.29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네네. 이도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을 발표한 거고요. 네. 지난 2분기 대비 10% 늘어난 이제 13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한 것이거든요. 사실 매출액은 이제 또 4.3%나 증가한 60억 달러에 달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맥도날드가 좀 이게 유럽 쪽에서도 이제 시간을 좀 연장하고 그런 어떤 정책을 좀 많이 써가지고 운영 정책을 좀 좋게 해가지고 실적이 좋게 나온 건데 결국에는 소비재기 때문에 소비재가 실적이 좀 늘어난 것도 결국은 미국의 아까 뭐 여쭤보신 이제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좀 어떤 지표를 보여주는 기업들의 그런 이익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캐터필라, 뭐 우리 시장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경기와도 좀 연관이 지을 수 있는 그런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캐터필라의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일단 주가는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예, 사실 뭐 주가는 원래 기업들의 이익이 전망치가 좀 좋게 나와도 항상 뉴스에 뭐 팔아라 뭐 이런 말이 미국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실적이 발표하면서 좀 떨어졌지만 3분기 순이익이 주당 1.22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가까이 급증을 했거든요. 국내랑 가장 연관되는 게 두산 인프라코어겠죠. 뭐 기계 쪽이니까. 네, 뭐 중국발 아무래도 수요가 좀 증가하면서 매출이라든지 순이익이 좀 많이 증가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뭐 이어서 사실 UPS나 뭐 사우스웨스트 항공 이런 기업들의 실적도 연이어서 이날 좀 많이 발표를 했거든요.
네, 이 기업들의 실적들도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날 가장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의 3대 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은 역시 기업들의 실적 호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뭐 기업들의 실적도 상당히 괜찮았고 뭐 그밖에도 뭐 아마존도 상당히 좋았는데 아마존 소식도 조금 정리를 해주십시오. 예,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뭐 구글 이런 이베이 이런 쪽이랑 같이 좀 경쟁되는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장 마감 후에 사실 실적을 발표를 했거든요. 3분기 순이익이 주당 51센트, 예상치가 48센트였는데 예상치보다도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고 매출액도 예상치보다 거의 2억만 달러, 거의 2억만 달러를 상회하는 모습 보였고 물론 영업비용은 좀 많이 증가를 했지만 순이익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에서 저희가 앞에 좀 살펴봤었죠.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 좀 뭔가 정리된 게 없다라는 한 연준 총재의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이런 이야기를 또 내놨다고 하죠. 구체적인 소식 전해주시죠. 네, 뭐 제임스 블레드 세인트루이스 유명한 분이죠. 연방준비은행 네. 총재인데 연준에서 계속 이제 버냉키 의장은 계속 추가 왕정 양화, 예를 들어서 국채 매입을 계속 할 것이고 네. 더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 그러면서 시장의 심리를 오히려 더 끌어올렸거든요. 근데 이날따라 이제 연방준비은행 총재께서 주식시장에 부담을 준 게 양적 완화는 결정된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연준 내에서 자산 매입 규모에 대한 의견 차이가 아직도 많으며 국채 매입을 더 재개할지는 결정이 된 것은 전혀 없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어떤 국채 매입을 이전처럼 하기보다는 천억 달러씩 점진적으로 조금씩 매입하는 방안을 자기는 선호한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주식시장에 사실 장중 뭐 다우 같은 경우 100포인트 이상 오르다가 반납을 좀 많이 한 모습이 있었던 거는 이 총재의 좀 발언이 그동안에 사실 심리 개선을 시켰던 그런 발언과 좀 역대는 그런 반대되는 좀 효과를 발휘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최근에 뭐 미국 전역 좀 발칵 뒤집어놓은 모기지 스캔들이요. 이게 같이 터졌는데 이게 결국에는 연방준비위원이랑 연방수사고 뭐 FBI까지 가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나왔는데 사실 이런 말들이 네. 어느 게 옳다 이렇게 아직 판단하기에는 이른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FRB에서는 이 추가 양적 완화 정책을 안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 총재가 이렇게 말을 했지만, 결국적으로 결과물에 대해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다우도 결국엔 마이너스 마감이 아니고, 기업들의 실적 호전에 같이 덧붙여서 상승 마감할 수 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좀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럽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미국만 이렇게 실적 장세가 펼쳐지는 건 아닙니다. 유럽에서도 뭐 노키아라든지 피아트의 실적이 상당히 좋았고 유럽 증시 또한 상승세를 보였고 영국의 지수는 뭐 6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예, 뭐 말씀하셨지만 유럽 주요 증시도 이제 기업들의 견조한 실적 발표로 높은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이제 장 초반 상승세로 출발하는 원동력은 노키아, 통신업체죠. 그리고 피아트 등 기업들의 견조한 실적 발표가 오름폭이 좀 확대됐습니다. 스톡스 600 지수라고 전거래일 대비 6개월 내 거의 최고치에 근접을 했고요. 이 밖에 영국은 뭐 0.5%, 프랑스는 1.3%, 독일이 1.3% 좀 높은 상승률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실적들을 좀 따져보면 노키아가 이날 3분기 5억 2,900만 유로의 순이익을 올렸다고 밝혔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 전년 동기 5억 5,900만 유로의 손실을 기록한 거에 비하면은 어마어마한 어떤 순이익을 좀 올렸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피아트도 역시 예상치를 초과한 실적을 좀 발표하면서 시장에서 거의 4%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럽 주요 증시를 전부 다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미국처럼 기업들의 어떤 실적 호재 그런 게 좀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달러 강세 때문에 상품 가격은 약간 떨어졌습니다. 국제 유가의 낙폭이 눈에 띄었습니다. 뭐 2.5% 가까이 급락을 했는데 상품 가격 흐름도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네. 유가는 사실 최근에 뭐 오펙에서 뭐 이제 산유를 이제 좀 이제 감산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나면서 유가가 계속 올라오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날은 달러 강세가 좀 이제 아무래도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그런 어떤 추가 양적 완화 그런
반대되는 말을 하면서 달러 강세가 좀 연출되면서 배럴당 이제 80달러대로 또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전일 대비 2.4% 정도 폭락을 했고요. 네. 아무래도 중국 경제 성장률이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약세를 최근에 보이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 상품 시장은 달러에 반대되는 모습은 어쩔 네. 수 없이 보여주는 모습이 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네. 이날 유로나 엔화도 달러 대비 달러 대비 0.2% 하락. 즉 달러가 유로화랑 엔화에 대비 0.2% 정도 상승 마감을 해서 엔달러는 81.16에 마감을 했고요. 네. 달러 유로화는 1.3997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최근 들어서 계속 오르고 있는 금값. 금값은 이날도 온스당 8.2달러 오른 1,343.3달러에 마감을 했는데 네. 이 금값이 계속 심상치 않다는 게 골드만삭스에서 얼마 전에 뭐 또 금값은 1,500달러 온스당 이렇게 더 올라갈 것이다 전망치도 내놨는데 좀 어느 정도 3분 응선까지는 오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경제 지표 쪽으로는 좀 조용합니다. 뭐 별다른 내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밤 주요 일정 그리고 또 다음 주 일정까지 함께 묶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예, 오늘 밤 뭐 경제 지표는 사실 굵직한 게 전혀 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지수를 어떤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이나 그런 거는 별로 없고 지금 다우지수 차트를 봐도 금이 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밤 전고점을 11,250포인트 올해 5월이었죠. 그걸 넘을 수 있는지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기업 실적은 뭐 허니웰이나 킥오프 그리고 버라이존 통신업체죠. 여기 발표가 있는데 예상치가 상당히 좀 오늘 실적 발표한 회사들보다 예상치가 지금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예, 뭐 예상치가 컨센서스가 워낙 낮다 보니까 일단 정말 발표되는 수치를 좀 보고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음 주 주요 경제 통계 발표 일정이 좀 중요한 것들이 굵직한 게 좀 많은데요. 10월 25일 날 9월 기준 주택 판매랑 그리고 10월 27일 9월 신규 주택 판매 그리고 26일에는 케이스 실러지스랑 소비자 실러지스가 좀 발표될 예정이고요. 29일에는 GDP 3분기 수정치가 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미국 경제 지표 좀 상당히 좀 영향력이 지수에 증시에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박재민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센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보증권 상암 DMC 지점의 김학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 어렵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좀 장이 하락을 했다가 후반부에 힘을 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개인 투자자들 장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예, 시장 대응하기가 어려운 것은 주식시장이 그만큼 높은 변동성을 보여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의 많은 투자 심리에는 기본적으로 주식 시장이 많이 올라왔다는 그 부담감들이 상당히 크게 또 작용을 하고 있고 네.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도 현물 매수 기조도 뭐 매수 기조가 좀 이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네. 이전보다는 확실하게 좀 약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특히 이제 한 3, 4일 정도 같은 경우는 이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 네. 가장 큰 원인은 외국인들의 선물 거래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외국인들이 선물을 약 3, 4거래일 전에 그 하루에 1만 계약 이상을 매도를 하면서 국내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인도 증시가 글로벌 증시에서 국내 코스피 지수와 가장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증시가 인도 증시거든요. 네. 근데 인도 증시가 그 이전에 이미 그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외국인 선물 동향, 단기 거래에 좀 치중을 하는 네. 외국인 선물 동향에 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도 장중에 6천 계약을 매도를 했었습니다. 네네. 네, 지수가 1850포인트 때까지 또 하락을 하면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는 결국에 그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매에 영향을 크게 주는데요. 네. 이 프로그램 매매가 급격하게 출회가 되자, 기관들이 이거를 다 매수를 또 해나갔죠. 네. 기관들이 프로그램 매도를 통해서 그 매도를 던지고, 직접 순수한 매매에서는 그 매수해 나가는 양상. 네. 이거는 기관들이 시장에 급락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해 오던 현상인데요. 네. 어쨌든 뭐 외국인들의 이런 대량 매도가 시장의 변동성을 좀 확대를 시키고 있다. 또 장중에 대량 매도한 이후에 종가로 보면 3시를 기준으로 종가를 보면 뭐 한 천 계약 정도밖에 매도 안 한. 네. 그러니까 장중에 다 5천 계약을 다시 걷어들인 거죠. 그러면서 이런 높은 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에는 이 외국인들의 선물 거래가 좀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네. 최근에 수개월 사이에는 사실 이 선물 시장이 큰 영향력을 주지 못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그만큼 뭐 현물을 대량으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현물이 선물을 이끌어가는 이런 정상적인 국면이 나타났는데 네. 최근에 한 3, 4일 동안에는 선물이 현물을 이끌어가는. 네. 선물은 이 주식시장에서 파생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파생된 선물이 현물을 이끌어가는 장세. 이런 장세를 이제 웩도독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의미는 이제 꼬리가 개의 몸통을 흔든다. 그래서 네. 뭐 주객이 전도된 현상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현물 중심으로 해서 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선물 중심으로 해서 좀 이루어졌다. 네. 이렇게 그 상승장 국면에서 현물 중심에서 선물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어나가는 현상들은 이 매기가 약화될 때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이 바로 그러한 국면이 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 웩도독 현상에 의해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투자자들 심리에는 좀 불안한 네. 그런 심리를 좀 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투심에는 분명 불안감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있어서 저희가 과정과 결과로 나눠서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까? 예. 뭐 결과로 놓고 보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나쁘다고 평가를 하기도 좀 그렇고요. 하지만 과정을 보면 상당히 불안하게 전개가 됐기 때문에 좀 안 좋게도 해석이 가능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이 웩도독 현상은 분명히 그 상승장이 계속해서 지수가 급등을 해나가다가 네. 이 웩도독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이 시장 심리적으로 그리고 수급적으로 약화되는 패턴이면은 분명합니다. 네. 근데 이 약화라는 것이 그 시장이 잠깐 쉬어가는 것인지, 즉, 현물 시장이 잠깐 쉬어가는 동안에 나타나는 것인지, 네. 아니면은 뭐, 그 매수 기반이 더 이상 취약해지면서 나타나는 것인지, 네. 뭐 아직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는 좀 없겠죠. 근데, 네. 이 선물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런 웩도독 현상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상승 국면에서의 수급적 주체가 누구냐, 그리고 어떤 형태로 시장의 상승 면이 이어져 왔느냐, 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되짚어볼 네네. 필요가 있는데요. 이 웩도독 현상이 일어났다고 해서 외국인들의 대량 현물 매도가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네. 또 현물은 보다 중장기적인 투자가 일어나지고 있는 반면에 이 선물 시장은 단기 거래에 굉장히 치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네. 어제 같은 경우만 해도 뭐 6천 계약을 매도를 했다가 다시 장중에 5천 계약을 또 걷어들이는 이러한 아주 단기적인 거래에 치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해 나간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뭐 하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단기적으로는 좀 확실성을 가지고 있지만 네네. 중장기적인 하방에 대해서는 확실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네. 현물 중심의 매도가 아닌 선물 중심의 매도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시장의 수급적 주체 중에서 이제 기관의 역할들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이 펀드 매니저들의 입장은 뭐 나올 때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펀드 환매 요청에 따라서 펀드는 계속해서 팔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 투신의 자금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네.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는 동안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받쳐줄 때는 계속해서 매도하는 기조로 보이다가 네. 최근과 같이 시장이 급락할 때는 이 프로그램 매도 나오는 거를 보면서 기관들이 또 대규모로 매수해 나가거든요. 네. 계속해서 지수 상승할 때 일시적인 조정이 나타날 때 이 기관의 역할들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이번 하락 국면에서 역시 이 기관이 대규모로 매수하는 양태로 네. 보였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도 차익 프로그램 매매를 제외를 한다면 기관들은 한 3천억 원가량 이 순매수로 해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관들의 역할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또 고려를 한다면 이 웹도덕 현상을 너무 크게 해석하면서 이 현상 하나만을 가지고 시장을 판단하는 오류는 또 범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일단 추세는 살아있다는 뜻으로 네, 그렇죠. 받아들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집중을 해서 한번 좀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성을 한번 잘 찾아봐야 될 텐데 어떤 부분에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시장에는 여러 가지 시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것이 뭐 앞서 말씀드린 이제 수급 같은 것도 있고 또 선물 시장의 동향 또 시장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뭐 가장 사람들이 뭐 많이 보는 거로는 뭐 이동평균선 분들이 살아 있느냐, 네네. 뭐 이런 것들, 또 해외 증시 동향, 또 업종 등락,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주도주입니다. 네. 이 주도주가 왜 중요하냐면 주도주가 가지는 시장 주도력, 즉 예시력 때문인데요. 네. 흔히 뭐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 주도주가 무너지지 않는 시장은 무너진 시장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그렇다면 현재 시장에서 주도주를 뭘로 볼 것인가 뭐 불과 한 3, 4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 주도주에 대한 논란은 굉장히 컸습니다. 뭐 기아차가 주도주다 아니면 삼성전기가 주도주다 뭐 이런 논란이 굉장히 컸었는데 뭐 지금은 거의 그런 논란이 종식돼서 지금은 기아차가 시장의 주도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수는 최근에 이 3거래일째 21선을 하회하면서 네. 지수가 움직여지고 있지만 기아차는 뭐 여전히 살아있는 움직임이죠. 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경험과 함께 좀 생각을 해보면 주도주가 무너지지 않는 시장은 무너진 시장이 아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시장은 21선 아래에 있지만 기아차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 시장은 여전히 살아있는 국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시장은 일단 살아있다. 그리고 주도주의 흐름을 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어제 업종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이 살아있는지 또 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흐름, 어떻습니까? 네, 업종 동향을 봐도 뭐, 아직 여전히 뭐, 시장이 살아있는 모습들이 아주 역력한 모습인데요. 주도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를 앞서 말씀드린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코스피 지수의 일봉 차트의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대량 매도의 여파로 해서 지수가 1900포인트 언저리에서 급락하기 시작해서 일시적으로 1850포인트까지 하회했지만 기관들의 순수 매수에 힘입어서 재차 올라서는 모습이 좀 나타났죠. 네. 근데 지수는 여전히 이 빨간 선이 21선인데 네네. 이 21선 아래에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주도 종목군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자동차의 업종과 또 이번 상승장에서 자동차와 더불어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이 IT 업종의 핵심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아차입니다. 기아차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21선이 무너졌지만 기아차는 여전히 또 살아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또 여기다가 이제 기관이나 이 외국인 순매수 역시 동반해서 좀 유입되는 네. 이러한 양상들을 좀 보여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상들은 뭐 현대차에도 마찬가지 양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시장이 여전히 21선 아래에 있지만 현대차는 재차 곧바로 16만 원과 21선을 동시에 회복하는 이러한 네네. 모습들 또 기관과 외국인들의 동시 매수를 좀 받는 외국인들의 대량의 그 선물 매도가 이 종목, 특히 주도 종목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주도 종목군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주도주는 여전히 살아있다. 삼성전자, 최근에 그 실적, 부진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좀 주가가 다운됐었던 경향이 있었는데, 네. 어제 전에 이제 거래량 증가와 함께 큰 폭 3% 가까이 상승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네. 그동안 이 IT 쪽에서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 삼성전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삼성전기가 수개월째 지금 부진한 한 2개월 이상 이 부진한 12만 원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등락을 보였는데 전일 대량 거래와 함께 기간에 46만 주 매수 아마 최근에 한 5, 6개월 동안에는 1일 순매수한 것 중에는 최대 순매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61선이 또 돌파되는 그래서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이런 그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IT 역시 조금씩 개선되는 움직임이 오히려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이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네. 시장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뭐 IT 업종에 대해서는 내년 1분기 이후를 바라봐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의견까지 나오기도 했고요. 네. 뭐 일단은 4분기 실적까지도 좀 불안한 그런 전망이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LED 업종 쪽으로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제 삼성전기가 큰 폭으로 급등을 해나가면서 네. 그 앞서 차트에서도 보셨듯이 그 확실하게 좀 개선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LED 쪽과 관련된 네. 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LED 부분에서 대형주는 단연 이 삼성전기와 LG 이노텍 뭐 이런 종목들을 들 수 있고 네. 이 중소형주에서는 서울 반도체가 그 뒷자리를 좀 이어가고 있고 이외에 루멘스, 우리 ETI, KEC 뭐 이런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중에서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 이제 밸류에이션적인 매력과 성장성의 매력을 동시에 가진 종목 KEC를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EC는 소신호 트랜지스터 분야에서 세계 2, 3위를 차지하는 이 트랜지스터 전문 업체인데요. 수년 전부터 이 파워 트랜지스터 분야에 투자를 하면서 이 감가상각비 부담이 이 재무 구조를 좀 취약하게 하는 네.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 최근에 이 감가상각이 좀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IT 부품 수요가 좀 늘면서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이 좀 역력했는데요. 네. 지난해 17억 원이던 그 영업이익이 상반기에만 무려 58억 원으로 좀 급증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LED 분야에서는 10월부터 그러니까 이번 달이죠. 네. 이번 달부터 LG 이노텍으로 월 1억 개의 LED 패키지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3분기에 일단 뭐 가수요를 좀 납품을 했었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4분기 실적부터는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상반기에도 뭐 턴어라운드가 확실한 모습이었지만 네. 이 하반기에 본격적인 턴어라운드의 모습은 더욱 확실하게 좀 나타날 전망입니다. 또한 최근에 뭐 전기차나 신재생 에너지가 좀 이슈 시장의 이슈가 좀 되는 모습이었는데 네. 이 파워 트랜지스터 분야 역시 전기차나 신재생 에너지 산업과 그 맥락은 좀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좀 수혜도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모 증권사 같은 경우는 올해 영업이익을 무려 277억 네. 내년 영업이익을 451억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뭐 이보다 이 증권사가 좀 그 과장해서 전망을 했다고 하더라도 즉 한 20, 30% 덜한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더라도 네. 뭐 실로 뭐 엄청난 턴어라운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간단하게 기술적인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LED 주들이 그 반등세를 좀 크게 보였는데요. 네. KEC 같은 경우는 2,100원 근처까지 주가가 급등한 이후에 계속해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인 흐름만 보자면 삼성전기와 거의 유사한 모양이다. 처음으로 그 60일 이동평균선을 좀 돌파하는 모습이다. 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전에 낙폭과 이 소형주가 가지는 경기 확장 국면에서의 레버리지 효과를 감안한다면 주가의 반등세는 상당히 미진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 국면이 또 이 순환매가 중소형주로 순환매가 많이 돌았었던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면 네. 앞서 말씀드린 중소형 LED 중 뭐 서울 반도체나 루멘스, 우리 ETI 이런 종목군들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주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이 KEC로도 순환매가 한번쯤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30분봉은 이제 주로 단기 투자자, 즉 스윙 투자자들이 많이 보는 차트인데 네. 손절매 가격을 설정하기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1,450원 정도로 설정을 해보고 네. 30분봉상 저항권역이자 이전 지지권역으로 작용을 했었던 1,400원을 지지권역이자 그 손절매 가격으로 좀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차 목표가로는 이전 지지권역으로 작용을 했었던 1,650원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난해 17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발생을 했었다고 하는데 뭐 올해만 하더라도 뭐 거의 폭발적인 영업이익을 거둘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KEC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상암 DMC 지점의 김학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검 중수부가 CN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대규모 기업 사정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평가 속에 재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주에서 개막하는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는 각국의 경상수지의 목표를 정해 간접적으로 환율을 조정하는 방안과 IMF 개혁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외국인 자금의 과도한 국내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1년 미만의 단기 외채와 외국인 채권 투자에 부가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중국은 지난 3분기 성장률이 9.6%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정 부양으로 1분기 11.9%까지 올랐던 성장률이 한 자릿수까지 진입하면서 중국 경기가 과열을 벗어났다는 분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이폰 AS 정책의 불공정성에 대해 조사 중임을 확인했습니다. 애플 측은 기존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김영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재계가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CN그룹에 대해서 대검 중수부가 압수수색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게 기업 전반적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그런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어제 CN그룹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 기업에 대한 사정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 6월 박연차 게이트 수사 종료 이후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던 대검 중수부가 네. 어제 전격적으로 CN그룹 압수수색에 나서는 것은 대규모 기업 사정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대검 중수부는 어제 오전 7시께 서울 장교동 CN그룹 본사로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는데요. 네. 거액의 회사 자금을 빼돌려 정관계 로비를 벌인 혐의로 임병석 CN그룹 회장을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더구나 국세청이 이달 초 삼성그룹의 핵심 계열사이자 국내 최대 광고 제작사인 제일기획에 대한 세무조사 색소한 것으로 확인돼 사정기관의 조사가 대기업 비리를 정조준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네. 검찰은 물론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금감원 등 사정기관이 모두 나서서 하나와 태광그룹 등 중견 그룹을 전방에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업계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국제무대에서 환율전쟁과 자원전쟁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분투하고 있는데 사정기관이 압박이 계속되면 아무래도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을 했는데요. 네. 중수부는 이날 압수수색을 단행한 CN그룹 외에도 대기업 몇 곳의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 대상을 적극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 안팎에서는 지난달부터 CN그룹 외에 재계 10위권 내 대기업의 계열사가 비자금을 조사한 정황을 파악한 중수부가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대기업들의 과거 이런 비리 전행이 이제는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의 관심 환율인데요. 이 환율도 환율이지만 11월 12일 열리는 G20 정상회의 쪽에 초점이 더 쏠려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서 의견을 또 맞춘다고 하는데 예. 이 부분에 뭐 다양한 의제가 올라와 있어요.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경주에서 개막하는 주요 20개국이죠.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회의가 글로벌 환율 전쟁을 불식시키기 위해 네. 각국의 경상수지 목표를 정해서 간접적으로 환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네. 11월에 열릴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IMF의 개혁, 국제금융규제, 글로벌 금융안정망 등 네. 여태 의제들에 대해서도 일괄 타견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고위 관계자는 경상수지 조정을 통해 환율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면서 각국별 경상수지 목표치가 정해질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로이터 통신 역시 경주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경상수지 흑자나 적자 규모를 국내 총생산, 즉 GDP 대비 일정 수준을 제한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경상수지 흑자국은 통화 절상, 적자국은 통화 절하를 하게 돼 간접적인 방법으로 환율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되는데요. 네. 우리 정부는 경상수지 목표자가 흑자국인 중국과 독일 등 일부 신흥국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는 만큼 환율 변동성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도 합의 문안에 포함시켜서
반발을 무마시킬 예정입니다. 네. 익명을 요구한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G20의 모든 의제 내용이 들어간 성명서가 채택되기 때문에 환율 문제와 IMF 개혁 등 민감한 이슈들에 대한 답변을 일괄적으로 내야 한다면서 우리 정부는 조국들의 이해관계가 모두 합의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의장국인 우리나라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년 미만의 단기 외채 그리고 또 외국인들의 채권 투자에 대해서 가산금이 부과가 된다고 하는데 그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정부가 외국의 과도한 국내 외국인 자금의 과도한 국내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서 1년 미만의 단기 외채와 외국 채권 투자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요. 네. 미국이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달러 자금이 워낙 많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에 발표한 1차 자본 유출 변동 완화 방안에 이은 네. 2차 방안인데요. 한편 전세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 3조 원 규모의 전세 자금을 추가 늘리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네. 임종용 기획재정부 차관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최근까지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가 14조 원, 채권 시장으로는 18조 원이 들어오는 등 그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네. 정부는 외화 유동성과 관련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항목들에 대해서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네. 여러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는 이어서 현재 외환시장 협의회의 형태로 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로 구성된 TF를 가속 가동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네. 정부가 해외 투자금의 과도한 유출이 완화를 위해 검토 중인 방안은 1년 미만의 단기 외채와 외국인 채권 투자에 대해 부과금을 부과하는 방법입니다. 부가금을 부과할 경우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 방법인데요. 네. 정부는 또 전세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자금 지원 규모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 차관은 다음 주에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열어 전세값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면서 전세는 실수요이기 때문에 자금을 대주는 것이 가장 손쉬운 대책으로 네. 전세자금 지원을 추가로 늘리는 방안과 공공임대주택이다 도심 소형주택 등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 중순에는 물가 안전 대책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으로 시선을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 1분기에 10%를 넘어섰었죠. 뭐 점차 이런 기조가 완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긴축 우려는 여전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경제가 과열 국면을 벗어나서 연착륙 기조에 들어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경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경제 성장률 정도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네.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경제 관련된 전문가들이 관심이 참 많은데요. 네. 중국 정부의 사상 최대 재정 부양책으로 지난 1.4분기 11.9%까지 치솟았던 국내 총생산 경성장률이 이후 점진적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3.4분기에는 9.6%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당국이 안정적 성장을 위해 목표를 삼는 한 자릿수 성장률로 진입한 것은 지난해 3.4분기 9.1%를 보인 이후 1년 만인데요. 네. 하지만 중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지수, 즉 CPI가 정부 목표치인 3%를 훨씬 뛰어넘는 3.6%를 기록해 인플레이션의 우려감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한편 또 이상기후에 대한 즉황 부진으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중국 물가의 과열의 주범인 부동산 가격이 다시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네. 인플레이션이 중국의 안정성장의 복병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중국 국가통계국은 어제 성명을 내고 지난 3.4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9.6% 성장을 기록해서 중국 경제가 안정적 호황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영원 한국은행 베이징 사무소 부대표는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남아있긴 하지만 중국 경기가 과열 국면을 벗어나 연착륙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네. 우리 투자증권 베이징 사무소의 주익원 리서치 센터장은 지난 20일 중국 당국이 시장 예상을 깨고 전격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서며 긴축 시그널을 보낸 것은 그만큼 경제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던 것으로는 했다는 뜻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네. 20일의 금리 인상 단행은 11월 G20 서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모습을 미국 등 서방 선진국에 보여줌으로써 위안화 환율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했습니다. 네, 그 애플의 아이폰 관련 소식이 들어왔네요. 얼마 전에 국내에서 첫 소송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지금 또 국정감사 기간입니다. 애플의 AS 제도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다고요. 예, 애플의 아이폰이 인기가 많다 보니 국정감사에서까지 논란이 됐었는데요. 네.
어제 열린 공정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애플의 AS 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질타를 했습니다.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한국어 신제품 교환이 당일에만 가능하고 개통 이튿날 이후에는 재활용 휴대폰인 리퍼폰으로만 교환이 해주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권태기 한나라당 의원도 중국에선 신제품을 교환해주고 우리나라에선 리퍼폰으로 교환해준다면서 한국과 중국의 AS 정책이 달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나 애플사는 이와 관련해 현재 AS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애플사의 AS 담당 임원인 파렐 파우디 시니어 디렉터는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현재로서는 AS 정책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AS 정책 준수하고 유지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는 현재 AS 서비스가 한국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라는 자문을 받았다고 말해서 네. 의원들을 상대로 사실상의 판정서를 거두기도 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 정호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애플 AS 정책이 불공정 조항인지 계속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경제신문 금융부의 김영필 기자와 함께 오늘의 다양한 소식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증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 증시가 또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는 계속해서 불안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 기조는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앞에서 들어봤는데요. 과연 오늘 우리 증시 어떤 흐름을 보여줄까요? 출발 센 증시에서 자세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출발 센 증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